안녕하세요. 프루타의 심수지입니다. 프론트로가 이제 프루타랑은 완전 다른 색깔을 가진 브랜드여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초반에 많이 했었고 기존에 알지 못하고 착용해보고 싶거나 약간 구매하고 싶었지만 좀 어려웠던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프루타에서 나온 플라워 파워라고 이제 플라워 위주로 이렇게 작업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 꽃을 모티브로 해서 프론트로우랑도 좀 컬러풀하고 재미있는 티셔츠와 이제 스카프 굿즈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화이트 티셔츠고요. 여기 이제 저희 프루타 딸기 모티브랑 뒷부분은 로고로 이렇게 크게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청바지나 아니면 뭐 반바지 뭐 어디든지 잘 매치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얇은 목걸이 하나 해주시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네,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액세서리처럼 컬러가 굉장히 팝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더 연출하기 쉬운 컬러로 제작되었어요. 이 스타일 외에도 세 가지 타입 더 있어요. 그래서 푸티 스카프도 있고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스카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 두건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뭐 티셔츠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묶으셔서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저희가 답답하잖아요. 귀여운 아이템이나 컬러풀한 티셔츠나 로고를 보면서 조금 리프레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팬츠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입어보니까 프론트로우 진이 핏이 예뻐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패턴을 넣어서 프루타만의 진을 같이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의류 브랜드랑 협업해서 만드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되게 새롭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르여서 흥미롭게 할 수 있었고요. 프론트로우랑 프루타랑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